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경남 합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고령군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고 대응 단계인 3단계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람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 산자락을 보시면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정상에서 시작된 불이 차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모든 산등성에 이런 불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합동지휘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산림청과 소방, 인근 지자체에서 동원된 인력이 눈에 보이는 것만 300명 이상입니다. 1시간 전쯤 대책회의를 통해 현장 대응에 나설 인력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오후 2시쯤입니다. 낮에는 헬기 15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는데요. 밤에는 헬기가 뜰 수 없고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방차 46대, 소방대원, 산불진화대 등 260여 명이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불길이 확산되자 산림청은 최고 단계인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습니다. 3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24시간 산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마을 두 곳에 방어선을 만들었으며 마을에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구, 전북, 부산 등 5개 시도에는 동원령 1호도 발령돼 소방차 59대가 지원됐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만큼 산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합천 산불 현장에서 KNN 황보람입니다.